한강과 함께 노래에 따라 부르기 비 내리는 금강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끈적끈적한 노래죠. 정통 트로트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네. 자, 제목이 비 내리는 금강산이에요. 네, 상당히 애처롭고 사연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는 이런 노래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송가연 씨 노래가 상당히 음역대도 높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호흡법입니다. 호흡을 그냥 코로 쉰다든지 그냥 목에서 슬렁슬렁 쉰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깊이 있는 노래가 안 나옵니다. 단전에서 끌어올려서 가슴을 흉경막도 쫙 가슴을 열어서 목도 열어서 품어내듯이 노래를 하셔야 됩니다. 호흡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박자 반이 쉬어지네요. 앞에 한 박자 반은 항상 제가 말하듯 초보자분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헤이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헤이! 비에 젖은! 이런 느낌이에요. 비에 젖었어요.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비에 젖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을 마셔서 바로 뱉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이랑 같이 몸을 쓰세요. 이렇게. 비에 젖은! 이런 느낌으로. 상당히 키가 좀 높아요. 네. 제 음역대도 조금 높긴 한데, 여러분들.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따라 해주세요. 자,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에, 에에서 붙점이 있죠. 여기에서 강조로 해주세요. 비에 젖은. 다시 한번 젖은을 넣으면 되겠어요. 그냥 끄집으면 안 돼요. 비에 젖은. 끄집으면 안 되고 여기서 에를 강조. 비에 젖은. 감정을 넣어서 이런 느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한 박자 반. 헤이! 금강산이 금강산이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아, 또 한 박자 반이 있네요. 헤이! 한 맺혀 우는데. 자, 한 맺혀 우는데 정말 울듯이 노래하세요. 헤이! 한 맺혀 쳐 한 맺혀 우는데. 여기서 많이 꺾죠? 우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항상 꾸밈음 우리 꺾는데 앞에서 꺾는 앞에서 항상 힘을 주세요. 는데 이런 느낌으로 배에서 힘을 조정해야 우리 꾸며음이 잘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헤이! 한 맺혀 우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자, 노래가 상당히 깊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이 따라하세요. 자, 제가 헤이! 피에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자, 헤이! 피에 젖은 금강산이 한 맺혀 우는데. 너무 슬프죠? 이렇게 슬픈 감정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헤이! 흐느껴 외쳐봐도. 음이 좀 어려워요, 여기가. 흐느껴 똑같죠? 흐느껴 여기까지 흐느껴에서 매듭을 좀 지워주세요. 흐느껴 브레이크를 밟아줘요. 브레이크 그 다음에 흐느껴 외쳐봐도 쳐가 내려오죠. 다시 한번 할게요. 흐느껴 외쳐봐도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바도에서도 매듭 지워주시고 여기도 매듭 지우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막 흐느껴 외쳐봐도
이렇게 이어서 하면 재미가 없어요. 느낌을 끊어주세요. 흐느껴 외쳐봐도 이런 느낌으로 목놓아 불러봐도 자 여기서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놓아 느낌 끊어주고 불러봐도 이런 느낌. 여기 도에서도 도 매듭 브레이크 밟아주세요. 목놓아 불러봐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연속 때까지 다시 한번 흐느껴 이거예요. 헤이 하면 자 다 같이 해주세요. 헤이 흐느껴 외쳐봐도 목놓아 불러봐도 매듭 지어주고 한 박자 반이 또 대답이 없네. 자 대답이 없네. 편안하게 해주는데 느낌은 내 배에서 느낌 감정을 좀 잡아주세요. 가슴에서 감정.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헤이 흐느껴 외쳐봐도 목놓아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박자 반을 헤이 고향 땅 쿵 그려보며 고향 땅 그려보며 여기서 분명히 한 박자를 쉬셔야 돼요. 자, 자 고향 땅 그려보며 이런 느낌. 다시 한번 셋 넷 고향 땅 그려보며 쿵 치세운 세월 이것도 쿵이죠. 쿵 치세운 세월 우리 한 박자 반이기 때문에 우를 좀 길게 해주세요. 치세운 세월 이런 느낌. 다시 한번 치세운 세월 이렇게 고향 땅 여기서 다시 한번 할게요. 헤이 한번 같이 따라해주세요. 헤이 고향 땅 그려보며 치세운 세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박자 반이네요. 쿵 울다가 지친 날이 자 울다가 지친 날이 울다 가도 매듭 지친 날이도 매듭 지어주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진짜 울으세요. 운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헤이 울다가 지친 날이 그 언제던가 자 그하고 은하고 음역대가 많이 차이지 않죠. 그래서 그에서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그어 언에서 얼른 올리세요. 그 언제던가 가는 음을 던지듯이 하면서 잡아주세요. 쿵 쿵 그 언제던가 가에서 음을 한번 잡아서 배에다가 힘을 한번 줘야 되겠죠. 힘을 한번 주면서 음을 잡아서 빼서 바이브레이션. 자 그 다음에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면서 갈게요. 자 울다가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헤이 울다가 지친 날이 그 언제던가 떠나올 때 눈물 짓던 자 쿵 떠나올 때 여기서 매듭 여기서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떠나올 때 매듭 브레이크 눈물 짓던 여기도 브레이크 눈물 짓던 딱 매듭을 지워주세요. 여기서 때까지 다시 한번 할게요. 쿵 떠나올 때 눈물 짓던 쿵 어머니 모습 어머니 모습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때까지 해볼까요? 자, 쿵 떠나올 때 눈물 짓던 어머니 모습 이런 느낌이죠. 꼭 음을 외우세요. 자, 쿵 헤매도는 두 박자죠. 쿵 헤매도는
보여서 강조해 주세요. 보증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하세요. 궁 햄의 토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궁 불효자시 불효자시 이런 느낌. 자, 궁 불효자시 식이 올라가죠. 불효자식 자식 이런 느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몸까지 같이 해주세요. 불효자식 몸도 가자. 저는 다시 한번 여섯 대까지 할게요. 쿵 헤매 토는 쿵 불효자식. 자, 마지막도 한 박자 반이네요. 헤 불러나 매듭 나 아까지 매듭. 자, 불러나 여기서 호흡을 마셔서 밖으로 불어주세요. 부른 것처럼 불 밖으로 나가게끔. 자, 호흡을 쉬고 시작. 불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 호흡을 쉬고 추 이런 느낌. 오에서 음을 잡아서 빼서 바이브레이션. 자, 여기서 마지막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헤이 하면은 불러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헤이 불러나 주 네, 1절이 끝났어요. 네, 자, 2절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음을 좀 높게 잡았죠. 제 음역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조금. 네. 그래도 여러분들 노래방 가셔서 자기 음에, 키에 맞춰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들은 호흡법, 그리고 배가 이렇게 꽉 조여져야, 잡혀져야만이 이런 노래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아르켰는데 여러분들이 또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요.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렇게 문의해 주시고요. 또 저는 1대1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저한테 이렇게 전화 주시면은요.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강이 USB가 펼쳐져 있습니다. 제 1탄은 미스터 트롯에서 나온 노래들로 엮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추억의 애창곡도 같이 엮어져 있고요. 제 2탄은 조용한 노래들로만 엮어져 있는 카페 노래로 엮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양하게 듣고 싶다 종합편, 아니 나는 조용한 노래들로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분위기 있는 카페 노래, 이렇게 취향에 맞게끔 여러분 골라서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게소에서 가시다가 한가원이 USB가 떨어졌다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개씩 한가은이 USB 구매해 주신다면요, 한가은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구매해 주세요. 오늘 배운 노래 저와 함께 불러보시죠. 자, 호흡을 많이 쉬세요. 피해 찾지 금강산이 한매천 우는데 흐느껴 외쳐봐도 목 놓아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고향 땅 그려보면 지새운 세월 지친 날이 그 언제던가 떠나올 때 눈물 짓던 어머니 모습 헤매 토는 불효자시 고향 땅 그려보면 지새운
멀어져 가네. 저녁 달도 홀로 지는 불효자시 불안아 주어 네, 노래를 한이 맺힌 것을 가슴이 확 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서 내 노래로 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분들을 위해서 남자 키로 조정해 놓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